번째는 이제 베이킹 스튜디오에 방문하여서 소금빵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하였습니다. 소금빵을 만들어서 찍었던 영상들도 이제 편집을 하였고요. 일단 오늘 뭐 만들 거예요? 마들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빵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만들고 또 그 영상을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에어크루는 이제 취업을 잘 취업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모아입니다. 몸체결정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로 7월 달에는 몸체결정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밤 주말마다 모여서 했고요. 한국어는 강사만 두 분을 모아서 단합을 위해 향초 만들기 그리고 영화 관련 무대 의상 및 동아리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요한 공연을 참가했는데 첫 번째로 남대문 중학교 축제, 그리고 장인성 마을 축제, 성북구 청소년 축제 까르페 디엠, 그리고 시립 성북 청소년센터 가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해가대로 프로젝트는 나를 제자리대로 만들었다. 프로젝트 내내 잘 챙겨주신 이은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고대부중학생 4학년 남학생들이 모여서 복근을 운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복근 운동으로는 이제 레그레이즈, 풀업, 플랭크, 크런치 등을 하고 지금 보시는 운동은 이제 하체 운동으로 사이드 스쿼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사교성을 더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빠질 수 없는 화목마다 점심 시간에 했던 정기 운동입니다. 한강 수영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덕분에 동아리원들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린 까르페 디엠 참가 사진입니다. 요즘 향수 동아리 판도라입니다. 저희 판도라 팀은 향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기탱 시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축제 진행을 위해 축제 부스 이름을 정하고 청춘이라는 축제 테마에 맞게 향수의 향을 정하고 언제 어디서 부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레고 봉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게 운영 보조를 했습니다. 또 어르신 생신잔치에 참여해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지역 보건소와 경찰서에도 기부했습니다. 대전에가 직접 여러 빵을 맛보는 등의 체험도 해보았으며 저번달 이루어진 까르페 디엠 회의와 직접 부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여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에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역사 여행 줄여서 역행입니다. 네. 처음에 갔던 여행은 영월입니다. 영월에는 단종이라고 조선시대 때 저희 또래 한 17살쯤 왕위에 오른 그런 청소년 시기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을 1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친구 굉장히 삶이 비참했구나. 아, 이걸 알면서 아, 이 친구의 묘가 있고 또 유배지가 있고 이런 집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영월로 떠나보게 되었습니다. 부산! 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산에는 생각보다 꽤나 많은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본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본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막 여러 가지 전쟁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한 조선 외교관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택배 기사인데 이렇게 좀 대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부산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하고 제작하는 청소년 라디오팀 파워민들의 대표 영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것이 아니라 옛날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이름하여 라디오였죠. 저희는 일단 라디오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북에 위치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그곳에 교사를 직접 섭외해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로라디오, 라디오 드라마, 공개방송, 그리고 고민상담 라디오 네 가지 기억하셨죠? 저희는 미디어계 폭풍불로들이 되었습니다. 고민상담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것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명품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호박이 넘풀 책이라는 책방을 찾았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장소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책방에서 활동 중인 희곡 리딩팀의 짧은 공연을 보는 유익한 방송을 기획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 방송입니다. 라디오를 기획하면서 친구들의 요즘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 중 작가를 꿈꾸는 오도영 학생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직접 녹음까지 진행했습니다. 친구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생각대로 프로젝트를 통해 세 가지 얻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경험,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짜고 활동을 만들고 정리하는 기획활동,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파워민들레 결과 발표회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DJ 영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